자, 요 사람, 을, 요거로 나눌 때 나머지가 에, 이다. 다시 또, 이 사람, 을, 121로 나누면 나머지가 비 비다. 문장의 구조 보이지? 뭐뭐를 뭐뭐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. 수학에도 이렇게 문법이 존재한답니다. 수학에도 문법이 있어요. 그래서 법칙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해력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단다. 일부러 쌤이 계산만 하진 않아, 수학 시간에. 그래가지고 계산만 보여주는 건 효과가 조금 적더라. 요거를 x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a다, 이 소리고. 120에 25. 아, 뭔가 위아래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잘 봐봐.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.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b가다. 자, 여기서는 눈썰미가 중요해요.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잘 번갈아 가면서 보세요. x가 어떻게 되면 120이 나올 수 있을까? 121이면 좋겠군. 그렇지. 그래서 x 자리에 전부 다 121을 넣고. 괜찮아? 그럼 이게 되지. 호일 짱인데? 완전 다딱 맞네. 딱 맞아. Q의 121이 얼마인지 모르겠어. 근데 관심은 없어요. 그럼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텐데, 똑같나? 다 똑같은데 지금 보니까. 그지? 그럼 이게 이건가? 너 생각은 어때? 왜냐면 여기서 되게 쉽지. 그 x 자리에 x로 나눈다. 잠깐만, x로. 아, 몫이 지금 없구나. 몫이 필요한데. x에 0을 넣지 뭐. 아, 기발하다.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. 그럼 a만 신경 써도 되잖아. 그래서 a 0을 넣자. 이게 다 상상력이야.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보는 것들이지. 0 넣으면 마이너스 1, 또 마이너스 1,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요. A가 나옵니다. A는 얼마? 마이너스 3이었어요. 다시 한번, 여기랑 똑같냐? 그럴 것 같냐? 뭐 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너의 견해는 어때? 같지 않은 거. 안 같을 것 같아? 그래. 한번 비교해보자. 여기 120에 25제곱 똑같죠? 또 120에 15제곱 똑같고, 120에 5제곱 똑같고, 여기 121일 때 여기도 121이고, Q는 몫이라고 하지? 이것도 몫인데? 자, 이제 다시 물어볼게. A는 B랑 똑같아, 달라. 맞아, 이거. 같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, 아, 나는 이거 빼기 3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, 두개 더하면 얼마? 마이너스 6이 아닐까. 혹시나 쌤의 판단에 문제가 있거든, 꼭 다음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봐. 너 그런 연습도 해야 돼. 선생님,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,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집에서 갑자기. 제 생각이 어떤가요?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. 꼭 몰라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.